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어휘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에 acquiring이라고 하는 것은 획득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선택지 1번은 보통 정답이 안 돼요, 어휘 문제에서. 자, 1번 읽어보니까 this strategy라는 이 전략은 involve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자, abandon, 버리는 거예요. 자, the old notion이라고 하는 오래된 개념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오래된 개념이 뭐냐? of 동격입니다. 즉, 오래된 개념은 이런 거예요. Acquire new customers, 새로운 고객을 내가 취한다라는 게 오래된 개념이요. 자, 그리고 end 연결이니까 같은 말 반복 하나만 보면 되죠. 자, increasing transaction to focus. 자, 뭔가를 transaction, 이 거래라고 하는 걸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를 증가시킨다. 자, 내가 어떤 거래를 자꾸 늘린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고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개 연결이 괜찮기 때문에 1번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nstead D를 보니까 대신에 자, focus on 어디에다 더 집중을 하는 거냐면 more fully serving the needs of existing consumer. 자, 그럼 여기서는요, to에서 끊어주시는데 내가 앞에 내용이 지금 이 오래된 개념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버리는 거냐면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focus on 대신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냐면 훨씬 더 완전히 이 어떤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한테 대신에 더 집중하려고 이런 새로운 고객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오래된 개념은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요. 자, 이 전략은 뭐에 대한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취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은 버리고 대신에 우리 기존의 고객에게 조금 더 포커스 온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이 전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 2번으로 가실게요. 이제 different firms가 나오는데요. 자, 다른 회사들이라고 했어요. 자, 대부분의 consumer 소비자들은요. purchase 구매를 합니다. 자, financial service 라고 하는 어떤 경제 쪽이죠. 경제 서비스, 뭐 은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from different firm, 다른 회사에서 다른 어떤 그 financial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데요. 자, 이 many consumer가 대의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지 보실게요. 자, 이 bank라고 하는 은행은 한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자, 그리고 insurance라고 하는 보험은 또 다른 곳에서 이용하더라. 자, 그럼 one another 여기서 하나 은행 이용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다니까 또 다른 곳에서 보험은 이용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회사에서 different firms에서 이용하는 예시가 보이시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실 건데요. solidify는 확실히 하고 확립을 하는 거예요. The this purchase pattern. 자, 그럼 이렇게 구매하는 패턴 있죠? 이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자, 많은 회사들은 현재 뭐를 제공했어요? All of these services. 자,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under one roof예요. 자, 하나의 지붕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는요. 다른 회사라고 했고요. 자, 은행은 한 은행. 또 보험은 또 다른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루프라고 하는 하나의 지붕은 다른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회사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솔리디파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뭐 약화시킨다.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리디파이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지. 아, 여기서는 이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솔리디파이어 같은 확립시키다, 강화시키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힘들구나.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자, 그럼 솔리디파이 대신에 뭐를 넣을까 하고 고민해 보니까요. 이제 카운터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자, 카운터 마스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붕에서, 즉한 회사에서 이 모든 서비스들을 다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거에 맞서야 되는 거죠. 반대 개념으로 카운터 맞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은 3번 봤고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회사가요, tries to 노력을 하는데요. 자, more fully serve, more full, more fully serve the financial needs of its current customer.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회사가 어디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치? 기존 고객에게 집중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그 표현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자, 뭐를 위한 거다? to focus on 대신에 어디에 더? 그치? 이 기존의 이 고객들한테 우리 완전히 fully
완전한 서빙, 그치? 완전 서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자, 이게 주제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4번의 표현도, 자, 지금 이 회사는 뭘 노력해요? 훨씬 더 완전 fully on serving을, 자,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existing 고객, 현재 고객한테 그 필요성에 더 맞춰서 우리가 해주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괜찮고요. 자, 5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야의 이제 방법이고요. 자, creating 만드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어떤 관계들을 만들면서 소비자들은요, 인센티브가 없대요. 자, 뭐 할 인센티브예요? To seek out competitive firms. 자, 완전 경쟁적인 그런 회사를 찾아야겠다. 자, 내가 그들의 경제에 관련된 서비스 필요성을 충족하려고 내가 다른 경쟁 회사를 찾아야지라는 그런 용기는, 그런 동기는 리를 없어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존 회원이랑 잘 내가 관계를 잘 해놓으면은 우리 고객도 다른 경쟁 회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는 가지 않을 테니 우리 기존 고객한테 잘하자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 처리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